잊혀져가는 우리 전통을 잊기 위해 40여 년간 노력해온 장인이 있어 이영춘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사극에서 여인들이 품속에 넣고 다니는 짧은 길이의 칼, 장도. 흔히 은장도로 잘 알려진 장도는 고려시대부터 선비들과 부녀자들이 주로 사용해 왔습니다. 광양시 국내 유일의 장도 박물관에서는 장도의 정신과 가치를 계승해 나가고 있는 국가무형문화재 제60호 장도장 박종근 장인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이자 일대 장도장 보유자인 고 박용기 선생의 뒤를 이어 장도의 길을 걸어가는 박종근 장인은 이수자로 지정된 두 아들과 함께 장도의 대중화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그 장도 정신은 남자에게는 충효의예, 그리고 여자에게는 지조를 갖다가 담고 있는 게 장도입니다. 그래서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현재까지 이 장도를 대할 때는 항상 마음을 다스리는 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장도의 정신을 만드는 것이지 칼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이 정신을 갖다가 후대에 잊지 않고 이 좋은 정신을 갖다가 이어가는 게 제 바람입니다. 여성의 절개를 상징하는 옛 선조들의 은장도는 여성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남성들도 충효 사상을 기리며 허리춤에 지녔다고 합니다. 남성이 허리춤에 차고 다니는 장도를 패도라고 불리기도 한 이 은장도는 정교한 장식과 화려한 문양 조각으로 미적 예술성이 돋보입니다. 1대, 2대까지는 사실상 이제 장도라는 그 문화 자체를 이제 좀 유지하는 느낌으로 갔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사람들한테 좀 더 알리는 범용적으로 이제 과거에 좀 머무르지 않고 이제 좀 현대에 좀 다가갈 수 있는 디자인으로 여러 가지 상품도 개발을 하면서 이제 장도의 문화를 널리 알리는 게 현 지금 목표입니다. 잊혀져가는 전통 공예품의 명맥을 잇기 위해 지난 40여 년 동안 외길을 걸어온 장도장 박종근 장인은 은장도에 대한 문화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현실에 아쉬움을 남깁니다. 잊혀져가는 전통 공예품의 명맥을 잇기 위해 노력하는 장인의 작업을 통해 조상들의 지혜가 깃든 문화의 맥이 이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복지TV 뉴스 이영춘입니다.